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 금요일 해외 직구화띨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이메일로 어떤 분이 조마샵에서 대략 2-3주 전에 올려드린 가디건 구입하셨다고 하는데 200불이 넘지 않는 금액이어서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아야지 되는데 그분의 설명으로는 우체국 택배로 들어오게 되는 경우 150불이 넘어가면 미국에서 들어오건 어떤 나라에서 들어오건 상관없이 150불 넘어가면 관부가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혹시 조마샵에서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가디건 구입하셨는데 관부가세 부과되신 분 계시면 정말 우체국 택배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제품도 150불인 건지 제가 아는 동생 관세사가 있어서 한번 문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사례 있으신 분들 제 이메일 주소로 제품 얼마인데 관부가세 얼마 부과됐는지 우체국 택배로 들어왔는지 다른 택배로 들어왔는지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내용 같은 경우는 할인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만 해드리는 거지 본인이 구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구입하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오늘 세일 정보 바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에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전부 다 아래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 링크에는 제휴 링크 또는 적립 링크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해외 직구화띨 정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받는 것으로 입장료 받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마이텔에서 최대 50%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신규 고객 600유로 넘겨서 구입하시면 할인코드 적용됩니다. 10% 추가 세일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이 사이트 관부가세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FTA 적혀져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원산지 증명 가능해서 부가세 10% 그 외의 제품들은 관세 13% 가방 종류는 18% 전부 다 관세가 다르기 때문에 관부가세 한번 제 채널에서 검색해보신 다음에 자세히 확인해보시고 구입하시면 되고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면 보여드리고 있는 아크네 스튜디오 알파카 스카프 120유로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유로가 아직도 가격 좋기 때문에 보시면 16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린 이 제품 알파카로 만들어진 제품이어서 원래 가격 있는 제품입니다. 200유로 검색해보시면 27만원 정도 구입 가능한 금액인데 저렴한 금액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체크 스카프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지갑 같은 경우도 비슷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메종 마르젤라 독일군 제품 요 제품은 가죽은 아니고 캔버스 재질의 제품 202유로 판매되고 있어서 278,000원 킨 보여드리고 있는 유니크 샌들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앤 원더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긴팔 티셔츠 저렴한 금액 40% 세일되고 있고 르메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코튼 셔츠라든지 에르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경량 패딩 저렴한 금액에 40%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만나볼 수 있고 신규 고객으로 600유로 넘겨서 구입하시면 10% 추가 세일되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의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 사이트 15% 세일되는 제품들 모았습니다. 요 세일 10월 10일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세일 둘러보시면 되고 미국 설정으로 저 같은 경우는 보여드리고 있는데 미국 설정, 한국 설정 가격 비교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설정 시는 보여드리고 있는 금액 관부가세 포함되지 않은 70불 판매되고 있고 요거 만약에 사이트 맨 아래쪽 부분 나라 설정 한국으로 이렇게 변경하시게 되면 80불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 대신에 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부가세는 뒤쪽에서 결제하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가격 비교해보시고 구입하시면 되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피오브가 넷센셜 맨투맨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는데 미국 설정시 70불 요 제품은 15% 세일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59불 83,000원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검정 색상 마찬가지 15% 세일 가능하고 1977 그려져 있는 요런 맨투맨도 세일 됩니다. 바지 종류들도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집업 자켓 요 제품도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여성 제품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성 제품 남성 제품 사이즈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라지 사이즈 구입하시면 남성 사이즈 라지와 동일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요 제품은 세일은 적용되지 않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아미 맨투맨 신상 제품이고 저렴한 금액 230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마샬 보여드리고 있는 액톤 2 제품 같은 경우도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예전과 같은 200불 안쪽으로 떨어지는 금액은 블랙프라이데이 요정도 때나 기대해보셔야지 되겠지만 관부가세 한도가 150불로 낮아지면서 요 제품 관부가세 아래쪽으로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르메르 보여드리고 있는 크로아상 범백 요 제품도 15% 세일 가능합니다.
이소 보여드리고 있는 향수 전부 다 세일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캐틀 195불에서 15% 세일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즉석 카메라 같은 경우도 90불에서 추가 세일 가능하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스터 포터 사이트, 10월 한 달간 비자 카드로 결제하시게 되면 15% 세일 가능합니다. 장바구니 담은 모습 보여드리면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들은 보시는 것처럼 15% 세일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이지게 발렌시아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도 큰 사이즈 들어와 있는데 이 제품은 세일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3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미스터 포터 사이트 같은 경우는 모든 금액 관보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드리고 있는 요 금액에서 15% 세일 받으시면 그 금액 최종 비용 됩니다. 배송도 빠른 배송 무료 배송 해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나이키 보여드리고 있는 에어포스 1 제품 세일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나이키 NRG 맨투맨 종류들도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나이키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는데, 나이키 ACG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바지 종류라든지 곰보 자켓들 요런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는데, 사이즈가 현재는 작은 사이즈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 전 사이즈 확인해 보실 분들은 뒤쪽에서 소개시켜드릴 호주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신상 울 스웨터 같은 경우도 세일 적용됩니다.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고 색상도 이렇게 변경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요시다 포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토트백 같은 경우도 15%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모든 제품들 세일 적용 가능하고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파타고니아 보여드리고 있는 레트로엑스 자켓이라든지 파타고니아 제품들도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영어로만 나와있지 구입이 굉장히 편리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되고, 나중에 추가 비용 따로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료 배송되고 15% 세일 받으신 금액이 관보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룰루레몬 미국 공식 홈페이지,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이 입고되어 있습니다. 미국 배송대행제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보가세 붙지 않고, 룰루레몬 요즘 운동복으로 가장 핫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남성분들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자켓 99불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남성분들 조거 팬츠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성분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하프 집업 자켓 굉장히 인기 많은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성분들 다양한 요가 레깅스 사이즈 채워져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그리고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어반 아웃피터스 미국의 스트릿 패션 편집샵. 세일되는 제품 추가 40% 세일 가능합니다. 만약에 한국 설정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경우 사이트 맨 아래쪽 부분에서 미국 설정 바로가기 클릭하신 다음에 둘러볼 수 있습니다. 미국 설정 변경하셨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미아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보가세 붙지 않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리바이스 청바지 60불 판매되고 있는데 요 금액에서 추가 40% 세일 적용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마모트 아노락 자켓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40%, 랄프로렌 폴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수영복 반바지 50불에서 마찬가지 40%, 남성 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추가 세일 가능합니다. 여성 제품들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고,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홈에 관련된 여러가지 인테리어 제품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판매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같이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미국 뉴발란스 공식 홈페이지.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993 제품 사이즈 전부 다 채워져 있습니다. 200불 넘지 않는 금액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관부가세 따로 붙지 않고, 환율이 올라가서 가격이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요 제품 세일할 때는 사달라고 말도 안 하더니 와이프가 요 제품 갖고 싶다고 해서 여러 할인 코드를 찾고 있습니다. 할인 코드 알고 계시는 분들 아래쪽에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고, 신규 회원으로 뉴스레터 구독하면 20% 할인 코드 날라온다고 하는데, 요거 현재 등록을 해놨는데 1시간째 기다리고 있어도 이메일이 오지 않고 있다는 거, 아마도 993 제품에는 세일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모르니까 혹시 한번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세일 적용되면 내일 다시 한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호주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나이키 사틴 봄버 자켓 사이즈 전부 다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안감이 보라 색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이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안감이 주황 색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검정 색상 사틴 봄버 자켓 미디엄 사이즈까지 남아있고, 요 제품은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210불 호주 달러로 판매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산해보시면 18만 9천원 정도 구입이 가능하고, 미화로 150불 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관보가세 피해서 구입 가능합니다. 당연히 한국 직접 배송 불가능하기 때문에
호주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호주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품 구입하면 유럽에서 호주까지 날라오기 때문에 사이즈 유럽 사이즈라는 거 참고하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 제품 소개시켜드리려고 찾아놨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나이키 트랙 자켓 사이즈 전부 다 들어와 있었는데 순식간에 품절됐습니다. 만약에 사이즈 맞는 분들 있으시면 구경해보시면 되고 흰색상은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보여드린 제품에도 나이키 NRG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고, 호주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최대 50%까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제품들 인기를 별로 타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찬가지 호주 사이트 호주 푼나커. 이 사이트에 덩크로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제품들 정가로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실버 색상 남성 제품으로 출시된 제품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둘러보시면 되고, 덩크 로우라든지 덩크 하이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제품 있는지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고, 미화로는 150불, 호주 달러 23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호주 편집샵 서프스티치라는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도 추가 30% 세일 가능합니다. 원래는 서핑용품 전문적으로 판매했던 사이트인데 다양한 제품들 현재는 판매되고 있고, 호주 배송된지 또는 이 사이트는 한국 직접 배송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이 사이트에 스투시 제품이라든지 산타크루즈 제품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추가 30% 할인 적용된 금액 아래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 여성 제품들 그리고 아이들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호주 최대 온라인 편집샵 아이코닉 사이트. 신규 회원 한인코드 요거 아직도 잘 적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최대 70%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30% 세일 판매되는 제품들 다양하고, 곧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세일 가능해서 제품들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할인코드 적용이 안된다는 분들 계시는데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셔야지 할인코드 적용되고, 만약 예전에 들어가서 한 번이라도 구경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쿠키를 전부 다 삭제하시고 둘러보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주까지 호주 몰테일 배송대행지로 보내면 결제 잘 됐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 한국카드 말고 페이팔로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정상가 제품부터 소개를 시켜드릴건데, 보여드리고 있는 다이슨 에어랩 제품 컴플리트 롱 제품이고 가장 선호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요번에 새롭게 들어온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 컬 양방향으로 요즘에 많이들 둘러보시는 제품입니다. 889불 정상가 판매되고 있는데 요거 신규 할인코드 입력하셔가지고 75불 세일 받으시면 현재 814불 73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요 제품 가전제품이어서 한국에서 사용하시려면 큰 변압기 사용하셔야지 돼서 호주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구경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다이슨 신상 제품들 전부 다 채워져 있습니다. 세일되는 제품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건데, 보여드리고 있는 노스페이스 눕시 베스트 같은 경우 245불에서 보시면은 30% 추가 세일, 그러면 171불 나오는데 앞쪽에 신규 할인 코드까지 해서 20불 추가 세일되면 151불 호주 달러 계산해보시면 136,000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관부가세 내지 않고 구입 가능하고, 색상 요렇게 변경해보시면 여러 색상의 제품들 색상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원하시는 제품 구경해보시고 확인해보시면 되고,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도 다양한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디 같은 경우는 83불, 원래 200불이 넘어가는 제품인데 요 제품은 추가 세일은 불가능해서 83불 75,000원. 다른 제품 같이 구입하셔서 100불 넘기시면은 추가 20불도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랄프로렌 폴로 패딩 같은 경우도 251불, 신규 할인 코드 50불 바로 세일 적용되기 때문에 호주 달러 201불 구입 가능해서 요런 제품들 18만원에 만나볼 수 있고, 카라트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스웨터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71불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30%, 현재 49불 판매되고 있어서 44,000원.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도 마찬가지 추가 세일 가능합니다. 리바이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안쪽에 털 들어가져 있는 청자켓 마찬가지 초특가 판매되고 있고, 쿠퍼 보여드리고 있는 쿠퍼 자켓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100불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남성 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최대 70% 까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호주는 겨울 시즌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겨울용품들 추가적인 30% 세일돼서 더욱더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뒤져보시면 초특가 여러가지 상품들 만나볼 수 있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이라든지 아이들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테크 관련된 제품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찾아봤습니다. 일단 아마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애플 에어팟 2세대 제품, 조금 예전 버전의 제품이긴 하지만 89불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리퍼 제품 아니고 새 제품 구경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유아용품 판매되는 전문 사이트 RB베이비라는 사이트에 에르고 보여드리고 있는 아기띠 정상가 판매되고 있는데 20% 할인코드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베이 사이트로 넘어와서 보여드리고 있는 샘소나이트 캐리어 20% 추가 세일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 100불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 20% 대략 80불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물론 부피가 크기 때문에 배송대행지 비용이 조금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샘소나이트 다양한 제품들 추가적인 20% 세일 가능합니다. 요런 세트로 만들어져 있는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스 보여드리고 있는 사운드 스포츠 운동할 때 착용하면 딱 좋은 요런 제품들 79불 초특가 세일 판매되고 있고, 이베이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만나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해외직과 띨 정보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할 수 있고 아래쪽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